자, 시작하겠습니다. 현 시각 12시 46분. 강동원. 스탠바이. 근데 하나같이 진짜 요즘 옷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영가들이 다 빗발의 옷, 되게 오래된 옷 있죠. 그런 옷들을 입고 계셔.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, 와, 나 진짜. 엄마, 씨. 엄마, 진짜. 하는데 같이 최대한 해볼게요.
최대한 해볼게. 만약에 이 무당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영가가 많았다면 진짜 여기서는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거야.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냐 이거를. 어? 아씨 진짜 아씨 진짜 지금 여기 안에 영가 남자 영가 한 명 있는데 쟤 되게 젊어 보여요. 근데 약간 조금 떨어지신 분 있잖아. 침 흘리고 있어. 침 질질 흘리고 있어. 씨 엄마 진짜 겁나 무섭네 씨 진짜로. 아이씨 잘못 걸렸는데 저 닭 아니야? 닭이 왜 죽어 있어? 닭이 왜 대나무에 매달려 있니? 여기. 이거. 닭털. 누가 이 짓거리를 해놨어? 어, 엄마, 씨, 아, 누구야? 아, 나 목덜미 누가 만졌어. 아, 누구야? 아, 진짜, 나 뛰어나가고 싶어, 진짜로. 겁나 무서워, 진짜. 사람이 안 미치고 백이냐 여기는 진짜. 와 다 쓰러졌어. 닭이 자동으로 걸려가지고 저렇게 아무리 닭대가리라 해도 맞잖아. 아무리 닭대가리라 해도 뭐야 누구야?
아우 소름이 돋아. 여기 돌탑 같은 탑 같은 거거든요. 지금 여기 보이나요? 혹시 돌? 여기 돌탑 위에 뭐가 지금 얹어져 있거든? 엄마, 씨. 와, 안 열려. 뭐예요, 도대체? 와, 꿈쩍도 안 해. 잠깐만요. 하지 마, 좀. 야, 가, 니네들. 왜 이렇게 많아, 씨. 뭐야? 항아리가 엄청 많네. 저기도 여기도 항아리가 엄청 많아. 와, 안 날려 안 날려. 이쪽 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, 그냥 여러분. 안 될 것 같아요. 여기 안으로 봅시다, 그냥. 들어오게 하나봐. 아예 못 들어오게 하나봐요. 들어갈라면 터져버리네. 일단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아요, 진짜. 그러니까 많다는 게 일반 가정집에서 볼 수 없을 숫자야. 지금 일반 가정집에서 많아봐야 세네 분이거든요. 여기는 그거가 아니야. 지금 나 대충만 봐도 10명이야. 여기 남자뿐만 아니라 지금 3, 4명이 내가 나한테 번갈아 가면서 와가면서 뭐라고 궁시렁거려요. 계속. 내가 근데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. 번갈아 가면서 계속 와. 와가지고 계속 뭐라 해. 내 뒤에서. 저
지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신당이 없잖아, 신당. 무당 지금 짐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, 짐도 거의 안 치운 것 같아요. 그쵸? 근데 지금 이상하게 신당이 없잖아, 신당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폭포가 너무 심하다, 진짜. 뭐 좀 볼라 그러면 다 폭포 걸리네. 비추려 하면 폭포 걸리고, 비추려고 하면 폭포 걸리고. 왔다 갔다 하는 영가 때문에 그런가, 아니면은 이 촬영하는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, 지금. 닭을 왜 죽여놓고 저렇게 매달라 놨을까? 참 이해할 수가 없어.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, 저 정도로 지금 깃털이랑 남은 거 봐서는 지가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. 근데 이분들 특징이 왜 다들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? 옷을 같이 사 입었나? 누가 옷을 해준 건가? 왜 옷들이 다 하얘? 아, 하얗게 보이는 건가 지금? 옷들이 왜 다 하얀 것 같냐? 촬영이 더 이상 불가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.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촬영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. 안 되겠다, 안 되겠어. 저 건물이 지금 끝이 아니에요. 저 안쪽에 또 있어요. 이렇게 지금 그 뭐지, 장독대 있죠. 장독대 쪽으로 뒤쪽으로 들어가면 있을 거란 말이야. 왜냐면 네가 그거 어떻게 안 들어가서 아냐 하는데, 인공위성으로 보여요. 이게 인공위성으로 집이 이렇게 두 채라는 게 보여. 두 건물이라는 게. 내가 봤을 때 이 안쪽에 처음 건물에 없다고 하면 저 안쪽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. 지금 신당이 없잖아. 나 보고 있는데, 네네. 그 땅 문 앞에서는, 이게, 소위 말해서, 옛날에 오래된 적 보면은, 지금 날라시피 은기가 쌓이다 보면은, 네네. 주위에, 네네. 영가들이 그 집으로 모이잖아요. 네네. 하나, 둘, 하나, 둘. 네. 그래서 보면 그 중에서 대장질 하는 것도 있잖아요. 네네. 네, 저 집에 대장질 하는 게, 우주님이 그 하기 전에 하던 문 앞에 있는데, 네. 이 주교가, 이 여자가 우치님한테 한 말이 아니고, 네. 보니까 주교하고 오다 내릴 때, 대장질 하는 건데, 옆에 하수연가한테, 네. 우치님한테 오다 넣는 게 이 우연찮게 잡힌 것 같아요. 보통 보면은 이렇게 장난만 치잖아요. 막 해꼬지, 네. 이런 거 어지간하면 안 하고 막 소리 내던가 하고 겁주갖고 하는데, 저 정도로 딱 말할 정도로 해가지고 그것도 막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하수인가한테 죽여라고 이렇게 오다까지 내릴 정도면은 낮이고 밤이고 그냥 안 가는 게 좋겠다 지금. 시스템에 종료합니다. 일단 아무튼 오늘 근데 그거는 하여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봐요. 여기요?